당장 감옥에 가둘 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대한민국의 운전자들이 다 고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체크 잇 아웃.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호! 다름이 아니고 요즘은 민식이법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제 영상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한문철 변호사라든지 뭐 이런 전문가분들도 민식이법과 관련돼서 그 허점 이런 것들을 지적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민식이법은 뭐 이런 조건이면 처벌받지 않는다, 저런 조건이면 처벌받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민식이법을 당장 바꿀 수는 없으니 만약 당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할 수 있는 게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있고요. 생각하고 계시는 자동차를 탔을 때 뭐 자동차 보험 이런 걸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운전자 보험이긴 한데 적용 범위 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운전자 보험을 들고 계신 분이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는 운전자 보험에 대한 중요성 같은 게 몰랐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는 정말로 민식이법이라든지 각종 교통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운전자 보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이것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자료 준비라든지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듣고 있어요. 자료가 다 수집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얼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많이 보셨을 법한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거기 보니까 독일이었나?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은 드라이빙 스쿨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은 운전면허를 따는 게 다시 강화되긴 했지만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너무 간소화돼가지고 이거 운전면허 시험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단순한 진짜 원시적인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교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뭐 불법으로 교육을 하는 뭐 학원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운전을 오래 했을 뿐이지 스킬이 없는 사람에게 운전 연수를 받아야 되는, 예를 들면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서 그 도로 주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몇 년 이상의 운전 연경을 가진 사람과 동승하면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좀 너무 바보 같은 운전면허 취득 절차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해서 땄지만 이제는 조금 사고율을 낮추려면 벌금을 높일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한다든지 좀 더 깊이 가르친다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자님이 언급한 게 드라이빙 스쿨이거든요. BMW 드라이빙 스쿨이라는 게 영종도에 지금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거기에서 레슨을 받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 드라이빙 스쿨 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도로에서는 해소하지 못한 그런 속도에 대한 해소랄까? 그 정도만 해보는, 체험해보는 그런 드라이빙 스쿨인 거죠. 내 자동차로 트랙을 돈다든지 하는 이런 체험 정도일 뿐이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운전면허를 따기까지 뭐 몇 시간에 실제 그 드라이빙 스쿨 교육을 이수해야만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조건이 된다든지, 운전면허를 딴 후에 드라이빙 스킬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게 오히려 사고율을 높이고 있고 무분별한 운전면허증을 남발하는 사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필기시험도 봐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실기시험도 봐야 되지만 드라이빙 스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수해야만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든지, 자동차를 구매를 하게 된다면 해당 브랜드에서 드라이빙 스쿨을 열어서 최소한 몇 시간 이상을 교육을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차를 출고할 수 있다든지, 자동차를 판매하는 브랜드들이 이거는 나서서 해줘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냥 팔고서 땡, 아니면 나가서 사고 나서 고쳐주면 부품 파니까 우린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차를 가지고 나가서 고객이 안전하게 차를 가지고 카라이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국가적으로도 물론 만들어줘야 되겠지만 제조사도 이건 나서서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BMW도 드라이빙 스쿨처럼 그런 게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각 제조사별로 예를 들어서 공통적인 사항,
긴급 제동이라든지 아니면 긴급 회피라든지 극한의 조건에서 돌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몸에 익힐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해당 브랜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예를 들면 사륜구동이나 험지를 다니는 차량 같은 경우는 눈길, 빗길, 흙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방법, 대응 매뉴얼 이런 것도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일반 뭐 현대 같은 경우는 스포츠카를 만드니까 스피디한 차 같은 경우는 뭐 풀브레이킹이라든지 뭐 풀악셀링, 긴급 회피 이런 것들, 코너 탈출하는 뭐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말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이크 같은 경우는 약간 비슷한 케이스인데 대림이라는 바이크 국산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에서도 대림 라이딩 스쿨이라는 게, 지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림 라이딩 스쿨이라는 게 있었어요. 약 20만 원 정도대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이크를 사가지고 어디 배울 데 없잖아요. 물론 면허는 따지만 대배기량으로 올라가면 돌발 상황, 그 다음에 능력,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게 제조사들에서 해야 되는 그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처럼 오죽하면 제조사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뭐 자동차 레이서라든지 바이크 레이싱 선수 같은 경우도 라이딩 스쿨, 드라이빙 스쿨을 열어서 개인적으로 가르쳐주고 합니다. 이거는 시장성이 굉장히 넓다고 봐요. 대한민국의 운전자들이 다 고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장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면 나라에서 나서서 움직여줘야 되죠. 민식이법처럼 인쇄사고를 내는 경우라든지 어느 정도 이상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강제로 그런 이수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프로그램이 이수하지 못하면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능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운전대를 잡고 도로 위에 올릴 수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저 적성검사를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운전 능력을 확인하고 운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도로에 내보내지 말자는 거예요. 당장 감옥에 가둘 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 댓글에도 그렇고 다른 데에서도 민식이법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일어날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냐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이 댓글로 그렇게 써주셨어요. 사형한다고 해봐라. 안 날 사고가 나냐고. 사고는 나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고 누군가의 잘못된 판단이고 이런 문제로 사고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는 노력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다음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더 우선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를 치는 인사사고가 났다? 드라이빙 스쿨의 이수 조건을 뭐 90점으로 높인다든지 그런 좀 강력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죠. 90점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운전을 하면 안 되니까요. 지금 생각한 대로 처벌을 늘릴 게 아니라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녹화하게 됐습니다.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발적이지만 그쪽 국민들은 절반 이상 다 이수했다고 해요. 나로 인해서 타인을 피해 입히지 않으려는 노력, 그걸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조사가 나서야 되고 국가가 나서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마약 중독자들 치료 프로그램 있잖아요. 음주운전 사고, 인사사고, 운전 능력 떨어지는 사람 그거 개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가서 운전해도 됩니다 라는 판단이 서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처음에 운전면허를 딸 때 국가 자격증을 듣겠다고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국가에서 발급한 자격증이니까 넓게 생각해보면 그냥 운전면허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의사면허증, 변호사 자격증, 요즘 이상한 변호사 하나 있죠. 그 옛날에 그 의료사고 났던 그 의사들도 딴 데 가서 그냥 다시 의사한다잖아요. 어쨌거나 이상한 사람들도 변호사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국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은 국가에서 계속 이 사람이 그 정도 수준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드라이빙 스쿨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벌금으로 사고를 줄이려고 했던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없애줄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이 시간에는 제가 보험과 관련돼서 민식이법과 연계된 보험과 관련돼서 정보를 가지고 올 계획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Check it out!